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지가 있다는데 왜 실질이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바지가 없어서 실질을 못 찾는 것이 태반인데, 아니, 승리가 자기가 바지라고 하는데 왜 실질을 못 찾아내냐 이거죠. 너무 쉽잖아요. 바지한테 너 그러면은 누가 실질이니? 너한테 돈준 사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바지 승리가 그말 못하면 승리가, 그러면 너가 실질이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승리는 자기가 분명히 바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가 바지가 아니고 실질이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실질이 따로 있었다, 승리 말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못 밝히냐 이거예요. 버닝썬 사건이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종결됐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쟁점을 했답니다. 성매매, 마약, 그 다음에 경찰 유착 비리. 이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마약에 있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뭐 검거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게 실적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것까지 실적이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 왜? 수사의 가장 종착지는 뭐냐? 실질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을 못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경찰을. 경찰의 수준이 내가, 아, 이게 아니다. 우리가 검찰하고 대적할 만한 수준이 된다 하면 이번 참에 그거를 딱 입증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느냐? 그는 뭔가가 눈치 보는 게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바지를 죽여요. 실질 사업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 바지가 잡히면 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찾으면 되는데, 실질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바지를 찾는데, 바지가 없으니까 실질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스스로 승리가 저요, 제가 바지입니다라고 말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120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를 수사를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에 설립한 거로 나와요. 주식회사로.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그때 2017년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산이 합계가 20억이에요. 유동자산이 18억 8,800이고 비유동자산이 1억 5,800만 원, 부채가 2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4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 재무제표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국세청이 검증을 해보는 것이고. 그러면 자산을 끌어들이고 5천만 원 납입대금 누가 냈느냐, 승리보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산을 20억을 누가 끌어들였느냐, 그리고 부채는 누구한테 빌렸느냐, 은행한테 빌렸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빌렸느냐, 사채를 냈느냐, 이거를 다 물어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고 돈을 끌어오는 주체가 그 사람의 실질이죠. 바지는 돈을 못 만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이 실질이다. 그런데 승리도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은 돈을 쓰는 그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 바지라고 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제가 볼 때는 혼재가 돼 있다. 승리도 분명히 어떤 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더큰 뭔가가 실질이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리모컨을 존재하는. 그러면 검찰에 가면은 이게 되겠느냐? 그거는 모르죠. 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검찰도 무슨 사법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준사법기관이니까. 눈치 보고 한다고 하면 다리 있는데 내가 못 봤다고 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나서서 뭐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참에서 보면은 국민이 나서서 수사할 수 있는 뭔가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버닝썬 실질 사업자 실체가 밝혀지는 그날까지 또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